이루어졌습니다. 라인 근처에서 오른쪽 측면까지 자,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빠져나오면서 박스에 해결해요. 전반전 선취골 울산 12축구다. 아, 이 기운이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네요. 지금 원래는 이제 최후방의 수비수를 역할을 해야 되는 이기훈인데 네. 지금 순간적으로 전방에서의 높이를 가져갔었고 이게 슈팅을 한 게 수비수의 발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사실은 조금 중앙 쪽으로 향하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행운의 득점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전반전 2분 만에 나온 울산 시민 축구단의 선취골. 아, 우선은 수비 두 명 사이에서 그 빠져나가는 탈압박 과정이 상당히 인상 깊었죠. 그렇죠.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동작이 지금 한번 볼까요? 공을 잡고서 네, 사실 터치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. 네. 잘 돌아섰고 지금도 과감하게 슈팅. 네. 자, 아무래도 이태민 선수의 발에 아주 살짝 굴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태민 선수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네. 수비수라면은 저런 도전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. 그렇죠. 막아줘야 되는 리스크,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태민 선수가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를 했는데 네. 아, 이기훈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. 한 번에 길게 그렇죠. 자, 잘 맞고 네. 박스 안쪽 슈팅! 골! 전반전 종료 직전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아, 지금은 이기훈의 높이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하면서 이기훈에게 떨궈주는 볼을 김양우가 빠르게 침투를 가져갔고 사실은 좀 길었다 싶었는데 네. 김양우가 이 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발을 갖다 댔기 때문에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. 아, 정말 좋았네요. 우선은 권태현 골키퍼가 충분히 잡을 것처럼 보였거든요. 네, 근데 권태현 골키퍼도 나오려고 했는데 네. 공이 사실은 바운드가 튀면서 어디로 어떻게 튈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. 어려움이 아, 있기 때문에 네. 머리로 정말 잘 떨궈졌습니다. 네, 생각보다 앞쪽으로 가지 않았나. 네. 근데 김양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발을 끝까지 뻗었습니다. 그리고 아, 득점을 네. 만들어냈습니다. 자, 김양우의 팀의 두 번째 골. 이제는 스코어 2대0.